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?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불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 때문에 놀랐고 안 부르려고 그랬고 이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분들도 나를 정말로 그 고심을 한 다음에 불렀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또 방송 끝나고 이제 술 한 잔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네. 그때부터 정말 진실하게 더 친해지게 된 거죠. 아 그래서 또 개인적인 만남도 가지고 아 그럼요. 아 라디오 끝난 다음에 네. 어때요? 저희 선배들도 세윤이 걔는 뭘까?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친 자 맞습니까? 그 전에 상상했었던 연예인 이미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. 먼저 문자도 주시고 셀카 같은 것도 막 본인이 찍은 거 보내주시고 그러거든요. 셀카? 본인 셀카를요? 네. 이제 화장실에서 찍은 셀카를 보내주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야동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보내달래요. 야, 그래. 예? 뭘 보내요? 야동.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? USB로 저에게 네. 형님 이거 좀 그래서 와, USB. 손에 쥐어줘서 뭐, 어? 뭐 다 아는데도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서 볼게. 준영 씨가 지금 우리가 세윤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상무, 장동민 어떤 사람입니까? 그 두 분은 동민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리얼 상남자 되게 또 인간적인 게 있으신 게 그러니까 명절 때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구정 신정 이럴 때 저 혼자 기숙사에서 혼자 있는 거 아닐까 동민이 형님이 야 너 그냥 내 집에 와 해가지고 구정과 신정을 전부 다 동민이 형 집에서 보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이 있으세요. 야, 동민이 형 같은 네, 그러니까 상명님 같은 경우에는 유상무 씨는 어때요? 아 궁금해요. 조금 충격적인 게 제가 사연을 보냈을 때 네. 그나마 그래도 감싸주는 멘트를 그나마 하셨었는데 유상무 씨가 동민이 형님이랑 이제 세윤이 형님은 바로 전화번호를 적어라. 네. 내 거도 전화번호 알려주겠다 했었는데 상명님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. 방송에서는 그렇게 보듬어 주고 네. 따뜻하게 하더니 예빈 씨 같은 경우에 한때 유상훈 씨하고 왜 약간 열애설도 나오고 이랬었잖아요. 네. 네. 상당히 가십죠. 알겠습니다. 야, 오늘 방송 나가면 유상훈만 또 쓰레기 되겠구나. 상호한테 좀 물려봐야 돼, 그런 거. 동생분은 네. 우리 세윤 씨의 매력 언제부터 느끼시게 된 겁니까? 직접 뵈고 나서 그 이렇게 방송에서 보는 그 미친 이미지 말고 그 인간적인 되게 매력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반전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. 그 작년에 제가 그 임용고시를 시험을 봤는데요. 시험 전날에 갑자기 저희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잠깐만 이러더니 세윤 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. 네. 형아 힘내 시험 잘 봐 뭐, 화이팅 이렇게 뭐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. 실제로 그런 응원이 네. 좀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졌나요? 어땠어요? 예, 첫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또 불안했었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해가지고 응원 덕에. 예, 아 그래서. 근데 이제 선생님 되고도 계속 들으세요? 아 듣는 건 제가 듣죠. 근데 애들한테 말 안 하죠. 형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. 이러시는 거예요. 뭐라고요? 배우라고. 예. 네. 이런 태도를. 배우라고. 야, 이제는 마이크도 안 하고. 아, 예. 그런 거 배우셨으면 좋겠죠. 내가 안 그래 나는. 아, 저희 팬들이 되게 지금 불만 게이지가. 보면은요. 네. 잘해요. 아, 예. 불만 뭐라고요? 불만 게이지.